여기서 사는 거였어요? 병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치매 진행이 꽤 됐다고 하던데 몰랐어요? 이번 사고로 알았어요. 오숙자 고객님 자산 관리하죠. 뭐라도 훔쳐볼까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. 통장 훔쳐봐야 비번이랑 직불카드 없으면 무용지물이고. 언니가 훔쳤어요? 왜 태국이에요? 운명이죠. 그 새끼하고 딱 한 번 갔던 여행이 거기예요. 학자금 대출 받으러 온 삼국대생 꼬셔서 팔자 펴볼까. 별짓 다 했을 때였는데. 거기서 보육원 때 친구를 만났어요. 태국에서 한국 식당이에요.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. 집에 하인도 있고. 조리사 자격증 따서 오면 자기네 분점 내준다고 해서요. 식사 잘하는 분이니까 부탁 좀 할게요. 명란 알찌개를 좋아하세요. 이게 다야? 줘야지. 내 5,000. 남편한테 줄 5,000하고 합의 1억. 아, 아니다. 1억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사람은 없지. 시간 드릴게요. 서둘러요. 내가 언니 남편한테 그 돈 나 말고 딴 데 썼다고 할지도 모르니까. 5,000이구나. 태국에서 식당하는데 필요한 돈. 프라이데이.